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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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보니 또 반갑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탑기어의 김소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즈인 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인공이 되는 차가 뭐죠? 지금 수정 님이 네. 굉장히 반짝이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7세대 3시리즈에 관해서 네, 시승을 네. 하기 전에 네, 모인 거죠. 그쵸, 모인 거죠. 3시리즈에 대한 뭐, 오해도 있을 거고, 저희가 또 여자 기자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3시리즈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신형 3시리즈가 그렇게 신차는 아니지만 사실 그냥 일반적인 시승기는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미 많죠. 예, 많은 채널들을 보면. 근데 오늘 저희가 모여서 그런 일반적인 시승기 말고 저희 셋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모였어요. 맞아. 우리 셋 다 취향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쵸. 뭐 맨날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데 저는 화려파. 화려파. 단순파. 난 뭐지? 중간파. 괜찮다. 무생무치. 근데 3시리즈 하면은 사실 그러니까 남성들이 더 좋아하는 차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대체로 자동차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니까 아마 이야기 나올 것 같은데 3시리즈 하면 주행 성능을 그쵸. 떠올리시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남성분들에게 워낙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공감 못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공감 못 하죠. No. X. 신봉자, 신봉자. 저는 썸네일에서 막 여러분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썸네일이요. 저는 뭐 항상 3시리즈를 현실적인 드림카라고 뽑았기 때문에 차도 마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디자인은 글쎄요, 저도 화려한 걸 또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 신형으로 바뀌면서 이런 그릴 부분도 굉장히 커지고 헤드램프도 막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좀 날카로워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 3시리즈의 성능의 그 감성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저는 달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눈물이 고인 것 같아요. 운동했어. 아, 행복해서 눈물이 다 날 것 같네요. 이렇게 디자인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여성들이 운전하기에도 정말 저는 적합한 크기의 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저희가 되게 여러 대의 차들을 시승을 해보잖아요. 맞아. 근데 저도 여러 대의 시승을 해보지만 되게 편리하다고 느끼는 그런 세그먼트가 바로 이 3시리즈 G세그먼트의 사이즈에 그쵸. 되게 민감하잖아요. 맞아요. 네. 특히 저는 이렇게 조금만 큰 차를 타도 시트 엄청 크고 아니죠. 공감. 우리는 공감. 여긴 못해. 다리가 팔다리가 아, 괜찮아. 대형 SUV.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요. 맞아 맞아. 얘기를 하면 워낙에 대표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BMW 하면은 그 3시리즈가 사실 이렇게 고정적으로 맞아. 굉장히 인기 있는 모델로 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BMW가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시작한 이유가 3시리즈 때문이다라는 얘기 있더라고요. 89년 후반, 90년대 초반에 여피족에 의해서 미국에서 엄청 인기가 많아요.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그래서 뭔가 벤츠보다는 조금 더 젊은 감성. 근데 사실 지금도 약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쵸. 네. 그래서 3시리즈가 더 대표하는 BMW 대표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기능들도 되게 다양하게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번에 신형으로 좀 바뀌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시승을 많이 좀 주로 해봤으니까 살펴보면은 되게 놀랐던 기능이 그 뒤쪽으로 후진이 가능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기능이 가능해가지고 이게 지금 거의 뭐 90도 가까이 되는 그런 골목길이거든요. 근데도 굉장히 똑똑하게 나 뒤로 가고 있어요. 막다른 골목길이나 골목길에서 차를 맞닥뜨린 거죠. 그러면 내가 다시 뒤로 나가야 아니, 되는데 빅터에서 못 봤던 기능인데? 근데 되게 신기하게 잘 작동해요. 진짜 잘 근데 저 약간 궁금한 건 생겼어요. 이렇게 뒤로 가다가 갑자기 뒤에 차가 생기면 어떡해? BMW에서 선보이는 이런 신기술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가고 맞아요. 또 이번에 신형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또 그런 것들이 더 9세대 모델보다 는 더 많이 들어간 게 아닌가.
그래서 가격도 좀 비싸진 거. 그렇죠. 국내에서는 가격이 좀 비싸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워낙에 또 신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됐고 최신의 그런 기능들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 면에서는 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생각이 진짜 나오면 다 비싸져요. 맞아요. 맞아요. 항상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갈까. 당연한 얘기기도 해요. 근데 저희가 또 이렇게 그냥 마냥 3시리즈 타고 또 똑같이 리뷰하면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이번에 좀 시승을 조금 다르게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3명이니까 3인 3주 시승. 각자 주제를 정했죠. 뽑기죠, 뽑기. 네. 전 디자인. 저는 성능. 저는 부형 3시리즈와의 비교입니다. 그러면 3시리즈를 각자 타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카이즈 은수정입니다. 3시리즈는 사실 BMW를 너무나도 대표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출시 이후에 3시리즈 모델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셨을 거고 또 그만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뭐 재원을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330i M스포츠 패키지 모델이고요. 2.0L 4기통의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이 돼서 최고 출력은 258마력, 최대 토크는 40.8을 발휘를 하고요. 이 M스포츠 패키지 모델의 경우에는 이 스티어링이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거든요. 기본형인 330i 모델보다도 더 두꺼운 이 스티어링 휠이 장착이 됐기 때문에 잡는 그립감이 훌륭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3시리즈는 뭐 휠 베이스, 전장, 그다음에 전폭 모두 늘어나서 크기가 거의 5시리즈에 준하는 수준으로 변화를 했죠. 무게 배분도 5대5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공차 중량도 55kg이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더 가벼워진 거죠. 그리고 비틀림 강성도 강화가 됐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주행하는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 차는 남성분들이 사실 더 많이 좋아한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저는 이 BMW의 3시리즈가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안하고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의 입장에서도 이 콤팩트한 차체 크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달리는 주행감이 상당히 쭉쭉 뻗어나가고 뭔가 빠르게 나가지만 흔들림 없이 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체감이 되기 때문에 여성분들한테도 굉장히 인기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제 주변에도 이미 3시리즈를 몰고 있는 여성 오너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지금 노멀에서 스포츠 모드로 좀 변경을 하고요. 그러면 벌써 이 진짜 소리는 아니고요. 스피커에서 나는 배기음이 네, 배기음이 이렇게 나죠. 근데 이 배기음 자체도 굉장히 소리가 예쁘게 되어 있어요. 뭔가 달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감각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차들은 밑으로 이렇게 쫙 깔린다고 하잖아요. 그 느낌이 느껴져요. 저는 이 3시리즈를 처음 타봤을 때 그때는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제 아빠랑 차 타고 가면서 아빠 뭐 좋은 차는 뭐야 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아빠께서 이 차체가 바닥으로 뭔가 붙어가는 느낌이 나면 좋은 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딱 아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 패들 시프트랑 기어 노브를 활용을 해서 그 다운 시프팅을 할 때는 사실 이 계기판에 표식만 먼저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덜어 있는데 지금 이 3시리즈의 경우에는 정말 변속 자체가 빨리빨리 변한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보실게요. 다운 스피팅을 오. 혹시 소리로 들리셨나요? 제가 이렇게 다운을 할 때마다 이 변속되는
반응성이 음질이랑 이 속도랑 너무 좋아요. 네, 코너를 돌 때도 네. 제가 지금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한번 돌아봤는데요. 자세를 진짜 잘 잡아줘. 그래서도 진짜 좋네요. 너무 3 시리즈와 달리는 그 행복을 만끽을 하다 보니까 벌써 목적지 한 12분 정도만 더 가면 도착을 합니다. 얼마나 타이어가 접지가 잘 되고 또 제가 원하는 장소에서 딱 멈추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봤을 때 살짝 안 좋더라고요. 근데도 곧잘 진짜 접지가 잘 되는 모습이죠. 이어서 슬라럼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자세를 잘 잡으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대로 잘 흘러갈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자세가 진짜 잘 잡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타이어가 이 시승 차량이 조금 그 전에 행사를 진행을 했대요. 그래서 살짝 마모가 있는 편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왔다 갔다 정말 빠른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자세를 굉장히 잘 잡고 그다음에 밀리거나 쏠리는 현상 없이 내가 가고자 하는 자세대로 딱 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성공! 네, 오늘 제가 맡았던 주제 3 시리즈의 성능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정말 3 시리즈는 명불허전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모델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뭐 F30, 그러니까 이 전 세대에 비해서 강성이라든지 밸런스 그리고 달리는 그런 묘미까지 모든 게 집합된 총집합된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시리즈가 왜 그토록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차량인지 그리고 BMW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컴팩트 스포츠 세단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3인 3색 3 시리즈와 함께한 저의 세 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